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폴드랑표 레슨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배치도는 살짝 까다롭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 않은 배치죠. 대회전도 쉽지 않고 스네이크 샷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스네이크 샷이죠. 먼저 빨간 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노란 공입니다. 네, 어찌어찌 득점은 됐지만 성공 확률은 형편없습니다. 10번 공략해서 달랑 한번 득점된다면 실전에서 절대 써먹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 공이 좀 더 안쪽으로 올라와 있다면 모를까 두 공이 모두 붙은 이런 상황에서는 스네이크 샷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엔 대회전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짧은 라인을 선택했지만 아쉽게 실패했고요. 길게 잡아보려 했지만 이번엔 코너로 골인이죠. 이런 배치에서 대회전 라인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께도 문제지만 스트로크 특성에 따라 반사각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배치는 의외로 쉬운 공략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역회전 바운딩 샷이죠. 두께는 2분의 1보다 좀 더 두꺼운 약 8분의 5 두께고요. 당점은 11시 3팁입니다. 정회전 당점을 사용하는 스네이크 샷은 2쿠션 반사각은 곡선이지만 3쿠션 반사각은 직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3쿠션 지점을 최대한 입혀졌고 가까이 잡아줘야 겨우 득점할 수 있죠.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역회전 당점을 사용한 바운딩 샷에서는 2쿠션은 물론 3쿠션 반사각까지 곡선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3쿠션 반사각이 쿠션 쪽으로 붙게 되는 것이죠. 역회전 속도가 더욱 강하다면 4쿠션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축 쪽만 잡을 수 있다면 득점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 배치에서 분리각을 장축 쪽으로 만들기에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정쩡한 속도로는 어림도 없죠. 때문에 현 배치에서는 바운딩 샷을 거의 선택하지 않게 되죠. 분리각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트로크 속도만 충분하다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얼마든지 공략 가능한 배치입니다. 상단 당점과 강한 타격샷, 여기에 두꺼운 두께인 약 8분의 5 두께로 만들 수 있는 최대 분리각 값은 약 65도입니다. 현 배치도 상황에서는 A지점이고요. 이는 임팩트 지점에서 공 하나 정도 내려간 위치죠. 네, 1표 적구가 쿠션에서 공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큐볼 분리각을 만들기 위한 마진 폭이 있다는 것이죠. 표적구가 쿠션에 좀 더 가깝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공 하나 떨어진 위치라면 얼마든지 장축 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큐볼 입사각도 중요하죠. 큐볼 입사각 각도는 약 1.5칸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역회전 바운딩 한계값이 됩니다. 일반적 상황, 즉 그닥 빠르지 않은 스트로크에서는 상단 당점과 8분의 5 두께에서 밀림이 발생되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분리각 각도는 가입니다. 약 50도 정도죠. 하지만 스트로크 속도가 완전 빠르다면, 즉 강력한 타격샷으로 구사하게 되면 밀림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단 당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분리각인 약 65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속도가 갖는 반발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고요. 당점까지 반대 방향이므로 왼쪽으로 튕겨나는데 좀 더 유리한 때문이죠. 물론 장축까지의 거리가 1포인트 이상이라면 휨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포인트 거리 정도는 속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장축 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도 조건을 장축 쪽 분리각 만들기 한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볼 간은 한계값보다 안쪽이므로 분리각 만들기는 완전 쉬운 조건이죠. 그렇다고 적당히 치게 되면 실패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전 배치와 동일한 조건으로 샷을 날린다면 1쿠션이 뒤쪽으로 많이 튕겨날 것이고요. 때문에 역회전이 강하게 살아나며 단축 쪽으로 꺾일 수 없게 됩니다. 바운딩 구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쿠션 지점을 최대한 표적구와 동일한 높이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즉 한계값에서든 가지점에서든 1쿠션 지점은 표적구 높이와 동일한 지점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가지점에서는 두께 2분의 1이고요. 당점은 11시 30분 3팁입니다. 역회전 당점도 조금 더 줄여주셔야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당구 되시고요.